아, 따라와봐요. 약간 깨소금 치듯이 음식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잎에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줍니다. 그 진딧물 방지하시려고 약재를 이제 여기 파구에다가 바로 넣고, 그 다음에 작물을 이제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해요. 아, 진짜 구마 아니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텃밭 길잡이의 나 정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추 밭장만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 고추 모종 심을 때가 왔습니다. 최근에 요즘 날씨가 오르면서 이제 역병, 탄저병, 그 다음에 칼라병까지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내병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빨간 고추고요. 보시면은 모종이 지금 딱 적당한 크기로 잘 난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제 밭작물을 할 때 각종 이제 양분들이랑 필수 원소들이랑 벌레 경감을 막기 위해서 충사탄 입제를 사용했었는데요, 아직 해충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모종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게 바로 충사탄 입제입니다. 제충국 추출물에 있는 피레소리 성분이 이제 해충의 깊이 역할을 해가지고 해충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냐 한번 보시죠. 먼저 손에 한 줌 털어줍니다. 네, 요거를 이제 모종 위에 살살살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깨소금 치듯이 음식에. 일단 여기 한번 뿌려줬고, 제가 좀 많이 뿌리긴 했는데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잎에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줍니다. 털어주면은 아래 이제 모종에 균등하게 잘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모종이 있을 때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이파리를 털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이제 여기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번 주세요. 모종에다가 여기 밑에 이제 포트에도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정도 주시면은 충사탄 입제, 이게 물에 살짝 녹으면서 이제 약효를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좀 싱싱해 보이죠? 이제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식 시에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뿌리의 활착입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에다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 동네 텃밭에다가 좀 심어봤는데, 아, 진짜 죽이더라고요. 이게 말로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구마 아니라니까. 아, 따라와봐요. 일단 물은 준비했고요. 1100으로 희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5리터에 1100이면 5ml죠 여기 이제 뚜껑이 40ml인데 여기 살짝 넣어서 첫 번째 라인선 요 정도까지가 하면 딱 이 정도면 5ml 됩니다. 정말 진해 보이죠? 이게 근데 물에도 엄청 잘 녹아요. 붓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물통은 여기 5리터입니다 잘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밭에 뿌리는 게 아니고 고추를 심기 위해서 그 파구를 파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듬뿍 주고 그 다음에 모종을 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랑을 조금 특이하게 좀 잡았는데, 나중에 지주핀 설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역방향으로 좀 해봤고요. 여기 제가 모종을 10개 준비했는데 여기 2개씩 5줄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얼마나 파냐, 모종의 포트 맨 밑에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깊게. 모종 포트에 있는 땅 표면이 여기 심기고 그 위에 표면으로 흡입 살짝 덮이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돌 걸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구멍에다가 물을 까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 물이 이제 다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구에 다 주었고 조금 남아있는데 아까우니까 옆에 이랑 쪽으로 이렇게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됐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물 한번 주고 나서 이렇게 물이 한번 싹 빠집니다. 다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다 빠진 곳에다가 이제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자, 모종 심는 거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밑에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여기 두 번 꼬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종에 살짝 이렇게 들어올리면 쏙 빠지죠. 여기 보니까 뿌리가 모종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뿌리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여기 검정색 여기고 원래 있던 포트에 있던 상토보다 조금 높이,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닌데 가끔씩 접목묘가 있거든요. 저항수 품종을 위해서 접목을 해서 한 부분인데 접목 부위에 흙이 닿으면은 접목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꾹꾹 누르면은 나중에 배수가 안 되니까 살짝살짝 덮어주세요. 다 심고 나서 주는 것보다 물이 깊숙하고 골고루 잘 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활착이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 진딧물 방지하시려고 약재를 이제 여기 파구에다가 바로 넣고 그 다음에 작물을 이제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해요. 이게 뿌리에 직접적으로 약이 닿게 되면은 작물의 뿌리가 상해가지고 식물이 전체가 이제 고사할 수 있습니다. 파구 처리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사용을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이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통차단 방방곡도